전자기기 소리가 따라온다. 잠깐만. 뭐야? 개 무섭네. 유? 유? 시원이 왔죠요? 안녕하세요. 야! 호? 오, 잠깐. 괜찮네. 여기는 박쥐들이 서. 쥐가 말라붙어 죽어버렸네, 그냥. 2층. 너 계세요? 자, 골프큐브 배터리가 좀 없지만 한번 켜볼게요. 부엌. 토끼. 토끼. 계속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영업도 못했어요. 여기가 부엌이네. 엥? 부엌인 거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많이 먹어 죽었네 여기. 뼈 봐라 뼈. 다 새 거야. 여기는 영업 자체를 안 했어. 소방시설도 새 거고. 3층 한번 올라갈게요. 유령이 나오는 3층부터 기운 자체가 안 좋은가 보다. 키워드가 나와버리네. 여기 계세요? 예? 네? 예, 네, 거기 그대로 계세요. 네. 괜히 물어봤네. 홀리지 말자. 홀리지 말자. 좋아요. 느낌이 크다. 아! 계단에 여기 계단. 계단이 많네. 안 들어오네. 안녕. 신호를 죽여. 뭐야? 뭐가 있었는데? 전자기장 소리. 전자기장 소리 여기 제일 강하다. 아, 여기 건너편에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올라올수록 뭐가 느낌이 굉장히 강해진다. 오케이, 한 층 더 올라가 볼게요. 한층 더 있어. 건물이 몇 층까지 오는 거야? 아니 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계단 쪽의 느낌이 옳지가 않아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전자기기 소리가 따라온다. 어 잠깐만. 계단에 계단. 계단 쪽. 계단 쪽. 어차피 여기 안쪽은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계단 쪽은 너무 강해서 느낌을 알겠는데 여기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쪽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그게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옥상문 열려 있는데? 옥상문 열린 소리였나? 누구 있어요? 연옥. 이름이 연옥이니? 연옥아. 아! 이문이 망가져서 여기를 한 4, 50마리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내가 잃었어요. 아마 여기를 난 당신을 듣고 거지 같은 새끼가 옥상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제가 볼 때는 계단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더 강해졌다. 테마 성공.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깝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녕하세요. 아, 아. 편집자 이거 편집해서 문은 꼭 저절로 열린 걸로 좀 해줄 수 있니? 오케이. 제가 스노우 하려고 영화들 실화한. 아 얘네들은 무슨 사진만 찍는다고 실화한 거네. 어? 왜 화장실에 있는 거지? 뭐야 계단 쪽에 우리 킬라이가 기가 막히게 눈뽕시킬 수 있거든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예.
뭐야? 여기 있어. 잠깐만, 개소름 돋았어. 씨. 어, 어, 씨. 어, 야, 얼굴을 갖다 대고 있어. 분홍색인가? 작업. 작업하고 있구나. 무슨 작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아, 하세요. 예로부터 귀신들은 구멍 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망 같은 걸 산다고 그러거든. 이게 보면 장치 앞이 되게 촘촘한. 촘촘하게 구멍으로 돼 있거든. 여기 눈뽕하니까 빛이래. 지금 구멍 새. 왜? 왜? 왜 닭살 돋았어? 자, 여기다가 장비를 켜는데 일단 이 녀석을 제가 빼고 제 앞으로 와주세요. 만약에 얘까지 울리면은 어느 정도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맞네.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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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좋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만. 그만. 잠시만요.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당장 오르골 근처에서 좀 나와주세요. 개새끼야. 아, 시끄러 죽겠네, 진짜. 미안. 안 시끄러워. 아니, 괜찮아, 안 시끄러워. 괜찮아, 괜찮아. 얼굴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아, 내 오르골. 오른가? 오류 아니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고, 볼게요, 그냥. 아니야, 근처에 있어. 5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데, 5분? 5분도 아닌데. 5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먼지 자체가 없어. 뭐지, 그럼?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반응을 한다니까, 장비가. 내가 이게 이제, 전자기선이 가까이 가거나, 에너지가 이렇게 오거나 할 때, 감지 에너지. 앞쪽으로 와야지. 그게 정확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이씨, 막 기다렸다는데 죽는 거 봐. 안 들어와.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뭐야? 왜 안 들어오는 건데, 왜? 뭔데? 아무래도 습하지 않으니까 안 넘어오겠죠? 누웠나? 안녕하십니까, 형님. 누워있으면 사시미로 처리해. 야, 여기 있습니다, 형님. 마, 사심이 어딨노? 마, 듣고 있나? 아,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전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공포에 떨거든요. 안녕하세요. 65위 조정됐습니다. 예. 전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공포에 떨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번역을 해봤더니 구독과 좋아요. 아, 아직도 있네. 뭐야 너? 갔니? 갔어? 안 갔네, 이 새끼. 그래, 그래, 잠깐 거기 있어. 그럼 집에 가려고. 흉가까진 아니고 뭐가 잘못 들어온 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유령, 망자. 개인적인 견해. 그러니까 이 계단 라인이 길이고요. 이쪽까지 못 들어오는 거는 길이 아니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뭐 내려온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나가요. 계속 에너지 자체가 제가 여기 안쪽에서는 안 했잖아요. 보시면 전자 기장이 네 칸이 아니라 다섯 칸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자체가 그냥 길이에요. 길.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좀 알겠죠. 그거 아닌 이상은 뭐가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이 계단 왔을 때 계속 뒤가 구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신 조장 100% 리얼리티 방송 윤시연의 고스트 한탄.